안녕하세요. 뽀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자매 의상실에서 림프순환 마사지, 얼굴 속 피부를 깨끗이 청소하는 마사지 보시고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림프순환 마사지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제가 따라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여러분 림프순환 마사지를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로 쉽게 붓는 사람, 독소가 쌓이면 어쩔 수 없이 붓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종이 습관이 되면 얼굴이 커져요, 사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얼굴에 부종이 없어지기 때문에 얼굴이 축소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얼굴 톤이 밝고 환해져요. 안색이 좋아져요. 제 친구가 꾸준히 한 다음에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은 뭐 했길래 얼굴이 그렇게 맑아졌어? 그 말을 제일 많이 들었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림프 마사지 손 동작 스트레칭을 통해서 경직된 근육이 풀어져서 강하고 나이 들면 센 얼굴로 되기가 쉬운데 부드러운 인상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효과는 여러분들이 겉관리 열심히 하잖아요. 잘 씻고 잘 바르고 잘 차단하고 이런 겉관리가 속관리가 함께 병행됐을 때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네 가지 효과를 꼭 보시기 위해서라도 림프 순환 마사지 꼭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본인 얼굴을 셀카로 한번 하고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저녁마다 2주 동안 하세요. 그리고 2주 후에 셀카를 다시 한번 찍어 보세요. 여러분 전후 사진 찍은 거 놀라운 효과 보신 분들 지금 아래로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 그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추첨해서 또 사비를 털어서 여러분들 택할 수 있는 알로에 겔과 시트팩을 보내드리려고 해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가장 큰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 문을 여는 작업을 10회 정도 합니다. 최종 목적지 처리장입니다. 처리장 문도 열어놓는 작업을 10회 정도 합니다. 얼굴 림프 마사지 시작합니다. 속도는 천천히, 밥은 어루만지듯이. 동작을 반복을 5회 정도씩 합니다. 이발에
엉뚱한부터 시작합니다. 눈 앞머리 천천히 어루만지듯이 관자놀이로 갑니다. 눈썹입니다. 이마입니다. 항상 앞은 어루만지듯이 속도는 천천히. 중간에 쉬호흡이 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쉬호흡을 합니다. 모든 쓰레기통 다 지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귀미 쓰레기통으로 와서 다섯 번 정도 모든 독소와 노폐물을 이곳에 모아서 목선 옆으로 가서 최종 목적지 처리장으로 옵니다. 처리장도 다섯 번 정도 더 훑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셜 목 관리 들어갑니다. 이중턱이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만 다섯 번 정도 더 해줍니다. 5회 진행합니다. 목 중앙 부분 천천히 최종 목적지 처리장으로 옵니다. 여러분들 따라하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지요? 제가 이거 꾸준히 하고 약간 오래간만에 아는 동생을 만났는데 언니 여기가 왜 이렇게 V라인이 됐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림프 마사지를 통해서 속 관리도 건강해지고 겉 관리도 건강해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 저녁 한 번씩 꼭 하세요.